조직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다 보면 조직에서는 다양성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관리하지 않는 다양성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는 원활한 업무와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직의 다양성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 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 환경을 구축해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란 혼합된 상태를 말하고요. 포용은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이 다양한 인종, 국적, 성별, 세대를 두루 포용하지 못하면 기대하는 시너지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2021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한 대부분의 기업에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 소수자 이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과연 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다음의 연구 결과를 보시죠. 연구진이 54개 기업을 대상으로 13년간의 이사회 페이록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사회에 참석한 소수자들의 발언 시간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흑인 남성 이사들은 총 회의 시간의 4%, 여성들은 8%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다수의 백인 남성 이사들이 발언한 시간은 각각 11%였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증권거래위원회가 만든 규정이 다양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원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포용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개개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 사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회의에 소수자가 더 많이 참석한다면 어떨까요? 소수자가 한 명일 때보다 두 명 이상 이었을 때 더 오랫동안 발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과 공감대가 느껴지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의견을 내는 데 있어 심리적 부담이 덜할 테니까요. 물론 다양성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환경은 단순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환경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특성들의 총체, 포 헨즈와 길머가 정의한 조직 환경의 의미인데요. 이 말의 본뜻을 따르면 되겠죠. 조직은 이렇게 다양성을 포용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이질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과 태도, 다양한 관점을 적절히 활용해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리더가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포용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리더란 경영자와 중간관리자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경영자가 다양성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과정에서 경영자가 다양성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지 못하면 조직의 다른 사안들에 밀려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기 쉽상이니까요. 또한 경영자와 중간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포용적 리더십, 막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2018년도 딜로이트가 발표한 포용적인 리더의 6가지 대표적 특성 중심으로 내용을 참고해 볼까요? 첫째, 헌신입니다. 포용적 리더는 다양성 포용이 사업적으로 효용이 높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둘째, 용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량에 대해 겸손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편향에 대한 인지입니다.
시스템이나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성을 가진 구성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넷째는 호기심으로 열린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궁금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섯째, 문화적으로 유연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문화를 배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응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협업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팀이 응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기준에 비추어 나는 어떤 면이 강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직은 먼저 데이터와 목표를 정비하고 책임과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왜 데이터부터일까요? 본격적인 다양성 관리를 시작하자면 현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적 자원의 다양성 요인을 분석하고 채용이나 평가, 승진 등의 데이터를 통해 그들에게 차별적 요소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조직의 다양성 포용 정도를 알 수 있는 측정치를 데이터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성 포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실제적인 전략을 세우고 개선이 가능해지겠죠. 조직의 다양성을 관리하는 세 번째 방안은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비전 세미나를 열어서 단합을 이끌어내고 이질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요. 또한 다양한 구성원에게 적합한 직무를 맡길 수 있도록 재교육도 할 수 있겠죠. 멘토링이라든가 다양성 요인이 많은 팀에서는 업무하기 등 참신한 교육 훈련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다양성이 포용되는 조직 환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성숙하면 그때는 적은 노력만으로도 조직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직의 다양성 포용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예상되는 성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능력 있는 리더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다양성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 조직 다양성의 필요성, 조직 다양성의 성과와 보완점, 그리고 다양성 관리 방안의 핵심 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다양성 관리에 관심 있는 과학기술인,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